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미국 증시는 조정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 크게 먼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모든 지수가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러셀 2000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여타 지수 대비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뭐 2분기 그리고 현재는 1분기 말까지 지금 앞당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증시의 랠리가 좀 시연됐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가 이제 다소 이제 뭐 예상치를 웃돌거나 혹은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다소 좀 엇갈린 흐름.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은 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가 디스인플레이션의 약간 그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국면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락 속도가 좀 시장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승률 둔화 정도가 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 여전히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기대감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그 작년 연말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적정 레벨에 좀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면서 좀 랠리가 좀 시연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어제의 발언은 뭐 아주 매파적으로 뭐 선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좀 견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좀 장단기 금리가 좀 다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미국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43.7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5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좀 이른 금리이나 그리고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성을 지지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깨지면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의 조정을 받는 이유로는 일단 물가 경계 심리가 일부 좀 상존을 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변수나 특징적인 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1월 말에 이제 올해 첫 FOMC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좀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하락 속도가 좀 더디다는 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더디다라는 점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 좀 금리,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세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국내 증시를 이제 2,500선 아래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북한 관련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좀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부분 이상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30원 선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방향성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 자체도,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좀 국내 증시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1월 FOMC 회의에서의 당연히 이제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한 좀 경기 심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라든가
기타 어떤 물가 지표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민감도가 조금은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미 FOMC 그리고 국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